아, 야구공만 해. 예, 저희 야구공 떡갈비라고 하고도 하기도 합니다. 아, 진짜요? 근데 이거 떡갈비 조리하시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나와요. 잘하세요. 야, 되게 전문가의 손길인데 지금. 봐봐, 잘하셔. 안 먹어요? 노련해, 노련해. 오메가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지? 맛있을 것 같아요. 1년 구웠으니까요. 이것도 그럼 연습하시는 거죠? 또 엄청 맛있어. 실례가 안 된다면 재료가 뭐뭐 들어가나요? 아, 이거 국내산 생돼지고기랑 야채만 넣고 만드는 거예요. 다른 뭐 빵가루나 밀가루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가고. 와, 냄새가 너무 좋다. 맛있겠다, 근데. 사장님, 진짜 2,000개가 팔려요? 아, 그거 저희 보통 이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팔리고요. 이제 추석이나 명절 때 5,000개까지도, 때 5,000개까지도. 5,000개요? 네. 믿어져, 이거는. 추석 때는. 일하는 분이 몇 분이세요? 저희 지금 이렇게 3명에서 4명 정도 같이 일하고 있어요. 3명에서 4명이서 5,000개를 가능한가? 근데 그리고 여기는 되게 작잖아. 근데 갑자기 이 타이밍에 이걸 막 듣기 시작하는 게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았어? 갑자기 이걸 다 하신다고? 어, 근데 왜 여기부터 뒤집었는데 왜 여기부터? 네. 아. 여기부터 뒤집었는데 왜 여기부터? 네. 아. 우와. 왜 여기부터 해요? 어, 그러게요. 예리했어! 어, 예리했어! 예리했어! 어, 예리했어! 어, 예리했어! 야!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뭐가 그렇지 않아요? 당황하셨죠? 점점 타요.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다 똑같아져요. 아, 근데 사장님 이해해 주세요. 워낙에 저희가 네. 매주 얘기를 드리지만 가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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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오히려 탄 게 좋아요, 사장님. 맛은 있지, 탄 게. 편하게 즐기시라고 저 안쪽으로 자리 마련했으니까.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오, 맛있겠다. 근데 내가 제일 이상한 게 이거야. 이 자리요? 아니, 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맞은편에 여기에. 우연히? 정말 이게 우연일까? 요것도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아침 오늘 좀 일찍 모였잖아요, 딴 때보다. 한 1시간 정도 일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딱 보니까 11시부터 영업을 합니다, 오늘 촬영 관계로. 실제로 사장님의 영업 시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일찍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또 진짜 같기도 하고. 진짜 같지. 예리하다. 그죠? 어. 아, 이건 심리 싸움이야. 이거 뭐냐면은 덩어리야. 아, 제작진이 이거를, 아, 이거 제작진이 붙여놨으면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 어, 웬일이야, 재석 오빠 오늘? 어? 예리하지? 왜 오늘 웬일이지? 아니 이게 딱딱 맞잖아요, 우리 촬영 시간하고.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저걸 딱 보니까, 아, 이게 진짜인가 그러면? 어머, 엄청 크다. 우와. 우와. 이거 스테이크, 스테이크.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두툼한 건 난 진짜 이거 익히기 쉽지 않은데, 안에까지. 야, 이렇게 자리. 야, 이거 쉽지가 않거든. 탱글탱글해. 와, 이거 미쳤다. 와. 와, 이거 안에 뭐 실어. 웬일이야, 생각보다. 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었다. 맞습니다. 야, 이게 근데 육즙이. 잘 어울리시는. 아니, 안에까지 익기 힘든데, 이거. 와, 와. 와. 와, 이거 오. 와, 이거 오. 어머, 안에 어머, 실어. 어머, 웬일이야. 와, 육즙밥. 와. 와, 이거 오. 와, 육즙밥. 육즙밥, 육즙이.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너무 잘 구우셨어요. 어머머머, 웬일이야. 야, 이거 쉽지가 않거든. 응. 와. 우와, 죽었어, 끝났어, 끝났어. 장난 아니다. 끝났어.
와. 와. 소스 필요 없네. 와. 이 맛은 최고야. 이거 네 개 만 원 주고 먹을 만 하다 싶어. 이건 내 스타일이야. 근데 이게 진짜 오빠 겉은 되게 잘 익고 안에는 안 익을 줄 알았어요. 촉촉하지? 네, 근데 너무 촉촉해요. 봐봐요, 두껍잖아요. 이거는 정성이야, 정성.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응.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이건 거짓말 아니고 진짜 맛있어. 소스에 뿌려 먹으면 더 맛있어. 응. 나 이 소스 진짜 맛있는 것 같아, 함박 소스. 근데 안 넣어도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게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이거를 누구를 섭외해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가짜면 다 가짜. 와, 이거 봐. 진짜인 것 같아요. 뭐야, 너. 아, 근데 언니가 가짜라며. 야,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소스가, 와, 이게 또 기가 막히네. 나 이거 좋아. 맛으로 못 맞춰. 맛으로 현혹시키더라고, 요즘. 하나 2,500원이잖아. 돼지고기로만 했다고 하죠. 아, 그런가? 아, 싸긴 싼 거 아니야? 이게 싼 거죠? 근데 2,500원이면 이거. 야, 이거는 못 멈추겠다. 오마이갓, 언니 그만 먹어. 너 세 개짜. 야, 세 개를 먹어? 너무 맛있어. 먹으라고요. 먹으라고요. 맞아요. 네가 좀 전에 너무 먹는다 그러잖아. 너무 먹어. 나 먹어. 야, 내가 난 거들었을 뿐인데. 너무 맛있다. 몰라. 진이 여부를 떠나서 너무 맛있어. 야, 이건 가짜라도 와 이건 해야 돼. 이거 하셔야 되네 이거. 근데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나 이게 좀 이상하거든. 11시부터 영업합니다 했으면 그 전부터 이 가게가 연단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손님이 안 오네. 지나가시는 분들이 여기를 의식을 안 하잖아.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오늘만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자주 왕래를 하시는 분들일 텐데. 어, 맞죠. 줄 서 있고 이러잖아요. 약간 유명한 집은 진짜 막 몇 시간 전부터 줄 서 있는데. 그게 조금 이상해요. 정말 사람들이 여기는 관심이 없고 이쪽만 쳐다보시네. 저도 봤는데 아까 전에. 안녕하세요. 이 집 맛있죠? 맛있죠, 이 집? 오, 도망가시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여기 단골이세요, 이 시장? 네, 아, 예. 저. 야, 근데 여기는 진짜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여기까지 와서 사서 가고 싶다. 나는 집에 그 애들이 있으니까 애기들이 너무 좋아할 거야.